나는 성경이 있으면 사실 똑같으면 이 부분이 다이 성가함 인자라 그 사성자 있으면 그만 있는 8만 성경보다 이 뿐만 좀 더 뛰어들다 이런 말이야. 성경말로는 사는 이 바람을 다 신경 쓰면 8만 대중이 전부가 다 말만 치란 말이지만 다른 일이 없죠. 그 말은 말이 끊어진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니 이 공간이 그 천이라는 것은 말이다 없는 것이야. 사람들 진실한 사람은 말을 별로 듣지 않는다. 말을 망하는 사람치고는 만나서가 좀 사기가 좀 싫었지. 거짓이 들었단 말이야, 거짓이.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 전부라고 생각해봐야 할 말이 몇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찾고 할 때는 거짓말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참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남아있고 하고 말 잘하는 사람 보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 되네. 그런 사람 말 잘하는 건데 내가 죽었는데 거짓말이 되거든. 그 거짓말이 속도 있고 참말만 속이야. 부부장이 쓰는 말이 끊어진 것이라 도라는 것은 이 말은 실로의 도가 아니오. 도라는 건 정말 말이 없는 것이니 말은 마음이라. 말이라는 것은 다 마음이다, 거짓다, 이런 부끄러운 말도 거짓이야. 거짓다. 이게 말 없는 부처를 알이야. 성 없는 부처를 알이야. 그것이 이제 어린 부처를 본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건 좀, 이건 하신 대로 말이죠. 망주지 가지라는 것은 가지. 깨친 것이란 것이 좋은 것이 알지만, 망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깨친 것이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깨친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왜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못 깨친 것이다. 망상이 일어나면 깨친 놈이 못 깨친 놈이 아는 놈이 이런 것이 있거든. 그래서 안다, 모른다, 깨쳤다, 풀쳤다, 이런 것도 거짓말이야. 응? 왜 거짓말이냐면, 성격이 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성격이 일어났지, 성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풀쳤다, 무슨 깨달았다, 풀쳤다, 풀쳤다, 거짓말 말도 거짓말이지. 한 말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언설은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을 틀리지 마라. 이 근성을 하려면 다른 게 아니고 안 속으려고 근성을 하려면 그 마음을 못 본 사람은 겁나 틀려. 틀린 사람 대로 틀리고 틀리면 틀린 대로 틀려. 안 들려 살라고 이 참선을 합니다. 안 들려 살면 무엇이 될 수 있냐? 안 들려 살아야 편하. 주님이 부끄러워. 나이나 밤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터터리 말 그런 물이나 흐물이나 청이나 못이나 이런 행동상이 보이면 한 가지 생각이라도 거기 분별 사서는 생각을 잃어주지 말라. 왜 그런 거는 다 이것이 내가 입찰에서 난 것이니 간절히 모르는 뜻이 내 속에 맞춰라. 꿈을 헛그러운 꿈을 꾸거든 나요. 흥미한 무슨 누각이 보인다 하는지 성전이 보인다 하는지 헛그러운 말이나 이런 것이 보인다 하는지 수모, 흥미, 몸 이런 것이 보이려면 거기 부족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자, 이것이 확장을 해줍니다.
이파도 많고 또 인정시키고 인정시키고 죽을 때에 나는 그러던 창업시기 나는 곧 의심을 여령나 마음이 평점이 일어나면 전 발생과 첫발이라 죽을 갈 때에 나는 일정이 되어 앞에서 죽은 게 정말 죽이고 정신이 어지럽기가 출소지요 안 아프고 잘 반응도 있지만 그대님은 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수님은 그 충성을 앓고 발로 아들도 제가 결함자를 하고 이런 조사수님이 되시고 지금은 편안히 있다고 믿습니다 공부자란 사람이라 볼 때는 없는 것이 조사수님과 공부자 한 명이 좀 느끼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시민과 그런 선동명과 보면 그런 묘사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들자라 시민이 항상 편하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보다 소리를 지르고 아야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럽니까 하는 부분이 조사 시민이 목숨을 지키는 것 이놈아 굳다가 오른 거냐 지금 오른 거냐 이런 거 너무 편안하다고 할 때까지 오른 거냐 지금 아프다고는 이놈이 오른 거냐 이런 법문에 대해서 그러나 인정시에 상을 쓰지 말라더니 죽을 때는 성신이 자연히 혼혼자 쓰이는 게 뭐 참 부처님 상호가 좀 나타나기 그런 것이고 서사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는 꼭 보험자, 어여쁜 보험자가 나타난다는 이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여쁜 주인이 나타납니다. 가자고 믿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날 것이고 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조절하게 된다. 그 의심을 이렇게 말라고 된다. 만약 마음이 거기 따르기 공식이 일어날 것 같으면 곧 이것은 마음과 서동이다. 진짜 서동 충전성이는 그 마음 자리에 무언 그런 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말이야. 아까 교육 전말과 같이. 근데 거기 그걸 보고 마음이 나서 아, 저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은 그건 마음과 서동이다. 법주는 본래 충전해서 받을 것이 없건만은 다음은 알지 못한 것을 인연한 대로 해서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이니 일로 인하여 망년들이 보를 받는다. 우리 법신문 중앙은 별로 깨끗이요. 깨끗이요. 아무것도 없다. 깨끗이 있다면 받을 것이 있어. 애들 받을 것이 있어. 하지만 그 법신은 이용으로 하잖아. 내가 그 정도 정도로 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 못한 것이니 이름으로 해서 망년들이 도를 받는다 법도를 받는다 하는 것이 전성모들이 받는 것이니 그런 거로 진정이 차서는 것이 있으면 수사를 가져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타고서 거기 가서 내가 착심해서 마음이 지쳐지게 되면 가져야지 못해요 가져야지 못하면 마음대로 하던 못하면 여기는 거기 가서 진정이 거기 가서 딱 하고 싶다면 본경들이 그런가, 서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 위치가 있는 게, 보살님들은 다 잘 보았습니다. 고풀이 한다는 게 있죠. 유형대나 무파자들을 다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이것을 만능하는 모르게, 소식들을 이야기해요. 아직은 돈이 있는 밥이 됩니다. 이렇게 물통에서 코가 다 쓰러져 상식이면 난 진심이나 통과 중간에 모르겠어 코를 통과하는 거야 그것이 역시 안에 불교에서 나간 것이다 불교에서 누나 그렇게 뭐 유형대로 고풀이 안 만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해서 근데 진짜지는 거야 이건 진짜지는 말라 그런 기차를 다 열어버려야 가지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서 본래는 언니 되어가지고 그냥
성경에는 그런 줄 알고 복불도 일으키고 사기진 것이 이용자 복분도 알고 그것을 일으키고 사기 어떤 군바음 다른 상품이 기하여야 종자를 기초로 지는 이들이 복불라는 이용자가 사지 말고 저리와 전문을 잘 들어야 하는 복불가 되겠지요. 복불이온다는 인생의 힘만 믿을 사람들이 잘 먹습니다. 영가가 맺혀가지고 성전에 어차간 것이 있으면 사인이 사고 싶은 분이 사유가 되어가지고 어쩔 거다 하면 이제 그것을 풀어준다는 말이 이코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저희를 징계할지 착한 누가 있을 것 같으면 수사를 차지하지 못하나니 다음은 이제 솔로몬과 마음을 깨달았으면 솔로몬과 마음이라는 솔로몬을 깨달았으면 말이야 곧 물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깨달았으면 다른 누가 물들지 않아. 성경하다고 응? 말이야. 성경하면 다른 뭐 보호받을 것도 있는 거지. 만약 소년으로서 범죄에 들어가서 동종 담유 등을 나타나 있는 것은 수사를 중생이 보는 거로 소년은 역시는 다 자제함을 얻어서 이체의 그를 구속을라도 있지 못하고 소년이 이른지 오래가지면은 큰 비극이 있어서 이체의 그 소년에게 구속임을 믿고 선방지역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느냐.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소년이 전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부처님이, 부처님과 그게 참 열반경 들어가지고, 가만히 편안한 좀 낙수형이 없거든요. 열반, 이제, 구경열반, 공부 구경자리가 지금 열반한 것이 열반이라는 아주 편한 놈이 고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있어야 할 것인데 아까 그 무조건 썼는데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열반을 버리고 서로 중상의 몸을 갖는다 그런 말이야. 그 좋은 일을 버리고 서로 중상의 몸을 받아 중상은 그런 것 아니겠어. 삼기 고해를 갖구나. 도로 윤회를 한다고는 말이야. 내 뜻이다. 그 종지를 내드리고 도로 중상만 우리만 들어와서 이렇게 포도 주고 날도 주고 말이야. 식당에도 가고 쥐지. 아주 되고 빠지고 여기도 가고 이러는 거야. 아, 뜻이란 뜻이야. 그런 뜻이 땀이 그러냐 하면 이 땀은 이거야. 이 중상 땀은. 중상 땀은 포도 조금 말지어야, 응? 포도 조금 말지어야, 귀신도 지어야, 귀신도 지어야. 그것은 부처가 어디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자유자재 하기 때문에 일부러 범부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여기 수행원을 쫓아서 범부에 들어가. 응? 이래서 종전삼류보다, 응? 종전현상을 낮춘다 그런 말이에요. 장군도 들고 가요. 연구도 되고, 쌍꺼풀도 되고, 기장도 되고, 살량도 되고, 이건 여기가 있지 않아요. 고연보살이 태워지 되었다는 얘기 속에 들었느냐, 모르겠지만요. 문수보연하면, 문수보살은 태워지 문수보살 그러지 않아요. 그 애가 발견이 쓰다가 눈치를 말합니다. 적은 보살은 만행은 자리야. 만행은 이제 대항이 무슨 만행한다고 들어던지나 그런 짓도 아니 소용 만행은 이제 사주한 짓을 내리게 됐다. 폭발이 됐다. 만행한다고 만다기 한 것 한번 속기로 가까워 놔두더라고요. 그 두 아지가 되어가지고 있었다 그랬나요?
만화가 흘러 수간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직 이제 탈취 안 갔죠, 사전. 응수보살이 어마이 타는 듯한데, 너무 그렇게 만화만 한다고 돌아다니잖아. 무엇이 없다 그랬나. 나중에 불쌍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무 동네 가서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있으시고 그 건물에서 그렇게 들어갔다 그 집단에 피하지 우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말고 피하지 우리가 그리고 많이 있으시고 그 인물이 이게 인기다. 목숨은 그냥 바로 죽어버렸단 말이야. 죽어버렸으니 죽으면 건질란 게 그래야지 이제 자를 따졌다 말이야. 죽었는데 죽은 죽은데 속 정체자리 하나가 있는데 피해된 거야. 그리 피해를 죽었다. 뭐라고 쓰여있는 구두 진리 중하야 오랫동안 이끼질 가운데에 진가들이 있어서 보현보살한테 주는 문수보살이 인성하는 성격과 구두 진리 중하야 오랫동안 가운데에 넘는 것 같이 있어서 내가 흘렀으니까 돌려놓은 중에 다 있어버렸다. 원래 풍경한 그 명품이 이겨도 어렵다 그랬나. 만왕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물들이가 진짜 그런 말입니다. 아주 이건 진짜 이렇게 그렇게 작은 제가 뭐라고 하려고 지금 만왕하고 만왕의 꽃을 다 거두어서 다 하고 만왕한다고 이제 거기 돌아다닌다 이제 뒤엎습니다. 만왕하는 꽃 꽃이라는 게 허망한 것이 꽃이다가 뒤엎잖아요. 우리가 이 불공한테 원어민들도 공화불사제제 하거든 불사한다. 공화불사제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사라고 하는 건 허공의 꽃과 같은 거요. 허망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불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잔뜩 알고 수십만원 이런 소리에 수십만원 들으려고 말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또 허하는 것입니다. 허하는 일이다. 우리 허상의 꽃이랑 어디 쓸지가 있는데요. 쓸수 있는 거지. 그 천하를 써줘야 이렇게 죽었는데 천마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만왕하고 만왕의 꽃을 다 터져서 하고 허한 상상이다. 허한 상상을 돌아옵니다. 이런 쓸지가 또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무슨 글자나 보고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그 조사님의 인물들은 그까지 선수를 해야 준비를 해야 자기도 해야 되고 말까지도 해야 되고 허가도 해야 되고 이것으로 말해보고 이것이 생각한다. 남들은 몸을 잡고는 그런 것은 고반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군요. 성령을 뜻해서 범주에 들어가서 성령남님의 몸을 낮추는 것은 이것은 수사로 내가 충성이 된다고 이런 것이다. 성령은 역신에서 듣게 돼요. 역신이란 거짓이란 것은 내 뒤에 안 맞는 것이 거짓이란 것이 수운이란 건 나를 충성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슬려주거나 내 비율을 충성 맞춰주거나 거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누가 날 거슬려주 누군지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그 끝까지 소리에 충성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충성이 발생한다니 이거가 아니야. 또 나를 좋고 나를 충성해주고 잠깐 일주고 한다고 좋아서 뭐 성공된 걸 이러지 않아. 성공진을 사죄하는 거지. 여기도 거기에 무슨 내가 걸릴 것도 없고 출산에 비해서 거기만 한 무슨 내 마음이 정하지 그러니까 않는다 하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같은 누가 되길래 응? 말만 한 자리 속심해지고 술을 줘야 되냐 이래가지고는 죽을놈 살리는 거죠. 싸워버립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은데 소년은 그러지 않는다. 역순간의 사별. 그리고 일체 얼굴이 그런 구속일라 하더라도 웃지 못한다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얼굴 구속을 것이오? 지금 바깥잖아. 천하는 이들지, 웃을 구들, 천하는 웃을지, 지우지 않으니 생각되지. 그리고 어디 소년을 구속을 되는 것이오? 괜찮은 사람은 구속을 되는 못한다 그랬나. 그런 거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응? 자기하고 있고, 업을 좀 벗어버리라고. 너무 업을 묶어가지고, 응? 육도에 순환해가지고, 그런 쳇바지도 있고, 참, 참나, 낫다, 낫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모든 거는 한 거지만, 우리 그 벗어나는 집까지도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응? 알고, 차기도 좋아서 좋아하고. 소년이 이룬 지 오래가 되면 큰 이득이 있어. 소년이 이룬 지 오래가 되면 근성을 가지고 오래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근성을 넘겨 공부 다 된 줄 알고 학교하고 올라앉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근성은 그날 부터가 비로소 초보에 처음 걸어가는 길이야. 그제는 길을 몰랐다가 이제는 길을 알았던 거야. 길을 알려면 홍보될 것이 길을 알면 그 길자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소년이 이런 게 오래가 되면 큰 이득이 있어. 유언이 생기고 살기 있다. 그래서 유체의 그 소년을 어떻게 산들로 성품인 거야. 이걸 모른다 그랬나. 그리고 천정이 지옥이 그런 것이 그 성령 앞에는 어찌든 모른단 말이야. 천당으로 데려가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데려가지도 모르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든 말이 많은 거지. 이들이 혼나하야 성령은 아니야 바깥이 된다.